반갑습니다. 3분 연설 명상을 역공역에서 실시합니다. 여기는 역공남부역.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둘, 셋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해야 할 3분 연설의 내용은 하나, 하나로부터 둘, 둘이둘이, 둘레둘레.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둘레둘레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는 바른 길로 가자, 밝게 가자,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권투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찬 하루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가 지금 시립 부천 역곡 시립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부천 동초등학교. 여기가 이제 춘덕산. 여기 춘덕산인데요. 높이가 123점 몇 미터죠? 123점 몇 미터죠? 근데 이 높이가 참 재밌는 게 1, 2, 3이라는 거예요. 1, 2, 3. 재밌죠? 근데 저기 원미산은 161류치, 167m거든요. 근데 여기는 1, 2, 3m예요. 그러면 여기는 1, 2, 3이 합하면은 6이고 곱해도 6이고 춘덕산이 아주 멋있는 위치를 수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군요. 이 원미산은 167m인데 인류를 치료하는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미산에서. 근데 여기는 1, 2, 3으로 되어 있어서 1, 2, 3은 곱해도 6, 더해도 6. 6은 아주 완전한 수죠. 그래갖고 6면체, 정6면체로 딱 해가지고 1대 얻기 마세요! 참, 이래갖고 3분 이상만 아침, 저녁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황극 35국향 이렇게 해서 안정된 몸으로 축구를 하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핸드볼 그게 아니고 풋살장. 네, 풋살장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르치는 시간은 16시 06분. 벌써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기가 막히게 나타났군요. 아까 1, 2, 3을 더하면 6이 되고 1, 2, 3을 곱하면 6이 되는데 오늘은 6의 그 수리를 제대로 느껴보는 이 장소. 아름답습니다. 현재 3분 연설명상 지나고 있는 시간은 2분 13초, 14초,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3분 연설명상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아주 멋진 학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부천 시립 역곡 도서관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요. 아름다운 풍경, 도서관 풍경. 지금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부천 시청기,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국기가, 자, 높이가 다르죠. 자, 여기서 1번, 1번은 태극기가 되고요. 2번은 부천 시가 되고요. 3번은
새마을기가 되는데, 이게 한 가운데서 보면 맞습니까? 한 가운데서 봤을 때 2번과 3번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 이 2번이 되고 왼쪽이 3번이 되겠죠. 이 깃발의 순서는 항상 그 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여기 보는 사람으로 하여 오른쪽이 새마을기가 되고 왼쪽이 부천시기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3분 연설명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